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메카 거제시는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. 하지만 조선 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협력업체까지 줄도산 위기에 몰렸고 지역 상권 역시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. 위기의 거제 그 현주소를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형 조선업체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선 산업단지입니다. 선박 구조물을 생산하던 이 업체는 6달째 가동을 멈췄습니다. 한때 500여 명의 근로자가 땀 흘리며 일하던 이곳은 이제 텅 빈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. 올 1분기에만 8곳이 도산해 1,000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문을 연 업체들도 가동률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. 신규 수주 실적이 한 건도 없는 해양 플랜트 부문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. 도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행으로서 이제 발을 빼려고 들겠죠. 약한 고리 플랜트 하청업체들은 일단 선별을 하고 있는데. 그제의 강남으로 불리는 지역의 상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. 이 음식점은 한창 바빠야 할 점심시간에도 텅 비었습니다. 낮에 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고 너무 손님이 없어가지고. 조선소 작업복을 입고 회식하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. 요즘에는 내놔도 인수할 사람이 없죠. 권리금도 아니었고. 카페나 술집 등 유흥업소의 타격은 더 심각합니다. 안 나가던데. 일자리를 잃고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원룸과 오피스텔도 비어가고 있습니다. 원룸 같은 경우에 550억 당하던 게 지금은 330까지도 내려왔습니다. 자금량이 더욱 줄어드는 6월부터는 2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실험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SBS 송승준입니다.